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야, 민주당이 허다허다가 이제 이재명을 위한 당헌을 개정하네. 야, 지금 이제 야, 이것도 심각한 게요. 이것들이 도대체, 야. 이게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이잖아요. 헌법이지. 우리나라의 헌법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마음대로 헌법 뜯어고치고 개정하고 마음대로 하면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법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셈이지, 이게 지금 당헌.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그 이재명의 그 대권 맞춤형 정당? 이재명이 대권에 딱 출마하기 위해서 그 맞춤형 정당으로 모든 당원, 당규는 우리 이재명 수령 동지를 위해서 다 바꿔! 이거예요. 그래. 완전히 이재명이가 거의 뭐 북한의 김정은이 능가하는 게 일당 수령 독재를 해버린다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야. 그래. 우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 국민의힘이 108번 내지 뭐 아니, 108명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 그 이재명 그림자도 못 밟는데 그림자도 이걸 이재명 가만히 그림자 밟았다 큰일 난다 불경죄로 걸리면 불경죄로 이 가만 냅두냐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당헌을 얼마나 바꿨냐 예. 크게 엄청난 걸 다섯 개를 바꾼대 예. 이재명을 위해서 당헌을 이게 다섯 개를 바꾼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놓으면 1년 전에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당헌이에요. 근데 1년 전에 우리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지. 근데 1년 전에 그만두면 지방선거는 6월 달이고 대선은 3월 달이잖아. 그다음. 그만 지방선거 공천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지방선거까지 해쳐 드시고 해쳐 먹고 대선 한번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당무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당무위원회라는 게뭐 이재명의 허수아비잖아.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재명 똘마니들이 당무위원이잖아. 그럼 당무위원회 의결해가지고 1년 전에 사퇴 안 해도 되고 6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5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이게. 아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인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이거 완전 이재명은 단한 명을 위한 게 헌법 바꾸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잖아. 옛날에는 이제 원래 원칙은 정지돼 버렸잖아. 부정부패로 뇌물받아 기소되면 옛날에 정지됐잖아. 요걸 이렇게 뜯어고치 가지고 이제 그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지 안 되게 할수 있다. 요렇게 돼 있었거든. 법을 한번 뜯어고쳤어. 근데 이번에 아예 빼버린대. 이번에 근데 야, 뇌물을 먹든 씨, 네가 뭐돈 봉투를 받든, 네가 뭐 배임을 하든, 국고 손실하든, 야, 그냥, 어차피 정치검찰이 다한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 그대로 가, 무시하고. 이거야, 그냥 빼버리자는 거야, 이거. 이게 조폭이지, 이게. 이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야. 부패로 기소돼도 이거는 정치검찰이 탄압한 거니까, 아무런 이게 정지 규정 아예 삭제해버린 거, 원천적으로. 이게 부패당으로 가겠다는 거지, 부패. 아니, 조폭당이지. 참 심각합니다, 이것도. 자, 왜 앞으로 이재명이가 계속 기소되니까? 또 뇌물로 기소될 거 아니면 쌍방울? 그렇지. 이재명을 위한 이게 조치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불구속이라도 기소는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재밌는 게, 옛날에 왜그 오구돈이나 박원순이가 죽었잖아? 그때 보궐선거 후보 낼 때, 자기가 책임있어가 보궐선거 하면 안 안 내지. 낸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안낼수 없는데, 뭐, 여론조사 쇼 해가지고 냈잖아. 후보 냈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이게 삭제하겠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아저씨.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민주당에 이번 대규모 보궐선거 나오거든. 와, 많이 나와요, 이번에. 사상 최대로 나올 거고. 아, 이번에 보궐선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 이번에. 놉니다. 많이 나와요, 이재명이도 놓을 수 있어. 이재명이가 이번에. 이번에 선거법이 아니고, 지금 위정교사 끝나거든. 그러니까, 위증교사. 위정교사가 집행유예형만 받으면 빼친다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거법은 100만 넘어 날라. 이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날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 그 연루된 다음에 사람들. 돈봉투 3명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그 다음에 준석이도 있어요. 무고죄. 이준석이는 저당이고. 그 저당. 양문석이가 제일 유력하지. 양문석이. 양문석이는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전담팀이 두 군데 신설돼서. 그러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대규모 지금 83명이 입건됐다.
대규모. 83명. 엄청납니다. 83명이. 그 다음에 기존에 재판하고 있는 게 14명에 돈봉투 빼고 14명. 어. 돈봉투 포함하면 20명. 아. 재판 중에 이 사람 20명. 하. 입건된 사람 이번 선거법에 83명. 미니 총선이 범죄자야. 미니 총선이야. 그러니까. 야. 그런데 후보 안 낼 수 없잖아. 그렇지. 이걸 삭제.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 아유. 심각합니다 이것도. 아.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어. 네 번째는 야. 이제 그 당론을 어기면 공천 부적격자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뜻을 달리하면 공천 안 준대 말이야. 이재명이 당론이잖아. 그렇지. 맞잖아요. 예. 이재명과 뜻을 달리하면 이만하게 당론 어기면 공천 안 준다. 이렇게 바꾸고. 마지막 하나 더. 또 있어. 진짜 웃기는 게 5번. 어, 하나 더. 어. 뭐냐면 이제 이거 앞으로 원내대표 어. 국회의장을 뽑을 때 개딸을 20% 반영한다. 그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그거 이제 개딸이 뽑겠다는 거야. 근데 개딸이 20% 반영하는데 어떻게 개딸 의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의사지. 그러니까 이게 투표할 수도 없잖아. 어, 그 이재명 의사야. 아,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 당원이 250만 명이래. 어. 그럼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어느 국회의장이 좋은지 투표해서 이게 반영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투표하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도대체 개딸의 의사를 어떻게 추정해가지고 20% 반영하는지 납득이 안 돼. 지네 마음대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여론조사 비슷해. 그럼 이게 가만히 있냐고요. 개딸이 20% 반영하는데 그럼 투표할 수밖에 없잖아. 여론조사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란하게 뭐 개딸이 많은데 요란하게 짓는 몇 마리 개 가지고 전체 개 전체 당원 의사를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예. 개 몇 마리가 시끄럽게 막 짖어대도 그게 전체 당원 의사는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당원 의사를 알 거냐고요. 아, 이재명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럼 이게 20%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개딸 대표냐고. 국민의 대표지. 저는 이런 게 야 당원을 만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이런 당원들을 만드는데 이게 돼서 아무도 이게 찍소리를 못해. 완전히 민주당이 가면 막 이게 공동묘지 같이 조용해. 아무리 뭐 해도 이게 아무도 반발하는 놈이 없어. 야 나 개딸한테 한번 찍히면 뼈도 못 추린다. 너 저번에 봤지 박용지 죽는 거 개딸한테 찍히면 나 죽는다. 공치도 못 받는다. 이런 거 국회의원들도 아무 소리도 못해. 민주당이 공동묘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조용하다니까. 아무도 게 이재명한테 반겨드는 사람이 없어. 바른말하는 사람이 없어. 심각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너들 참 불쌍하다 이놈들아. 아유.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죽어야지 민주주의가 산다 봐요. 민주당이 살면 민주주의가 죽어요. 그러네. 우리 민주당이 죽어야 죽어야 민주주의 산다. 뭐 깨지던 당이 친명과 친문 깨지던 뭐 이재명이가 구속되어 와야 되던 이런 게 민주당이 죽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소생 살아나지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완전히 명주당 이재명이가 주인인 당 그다음에 개주당 개딸이 주인인 당 개주.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안 죽잖아. 안 죽으면 이게 우리가 죽여야지. 죽여야지. 아, 미친 개는 몽둥이로. 그래, 우리가 죽여야지.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이를 갖다가 어떻게든 사법처리 구속시키고 개딸들에게 몽둥이 때려잡고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죽여야죠. 그럼. 뭐 태극기 봉으로 개를 때리면 아프지 않을까요? 광견병 걸린 개는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고 이재명이 대권 맞춤형으로 일당 독재로 당헌을 이게 무더기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러다면 이게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전된다. 네. 해산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하루빨리 민주당을 빨리 이게 와해시키거나 우리가 죽여야 민주주의 살아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예. 민주당이 안 죽으면 죽여서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예.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예.